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 클럽입니다. HLB 숏스키즈 유지 가격 66,000원대 부근 지지 흐름이 오늘도 오전에 나오고 있죠. 자, 수급상으로는 프로그램이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매도세 10만주 넘게 일단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구별로 보면 현물에서 신한, 한구, 모건스탠리, JP, 모간 쪽에서 매도 흐름 물량들이 나오고 있죠. 주가는 이제 오전장에 장중 7만 800원권 고가 찍고 흐름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숏스키즈 구간으로 들어갔던 게 이제 이때부터죠. 지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1월 26일에 거래량을 실어서 장대 양봉을 내면서 6만 원대를 확실하게 이제 넘겨버리고 지난주부터 일단 숏스키즈 구간에 들어갑니다. 숏스키즈 구간은 공매도의 손절매의 어떤 이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는 어떤 흐름들이 숏스키즈 구간인데요. 그래서 숏스키즈가 특징이 두 가지는 암기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가격 조정이 없어야 된다. 가격 조정이 나온다는 말은 숏스키즈가 안 일어난다는 소리거든요. 숏스키즈 구간에서는 절대적으로 가격 조정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그 가격에 설정한 가격은 제가 66,000원이었어요. 62,000원도 있고 6만원도 있는데 강력한 숏스키즈 기준으로 66,000원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목요일 날에 살짝 종가상으로 이탈됐습니다만 금요일 날 페일 관련되는 부분을 확인하면서 다시 양봉으로 끌어올려서 다시 이제 본 숏스키즈를 계속 유지하고요. 어제 시장이 조금 안 좋았을 때도 HLB는 이제 계열사 순환매가 나오면서 시장 대비해서 강력한 흐름은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전장은 이제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가 주말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CBS에 뭐 60분이라든지 CNBC 쪽에 이제 출연하면서 12월 달 FOMC에서 이제 파격적인 금리나 관련된 어떤 뉘앙스가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제 3월 기대가 있다가 이 부분도 이 5월도 이제 확률적으로는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달이냐, 6월, 3월달이냐, 5월달이냐, 6월달이냐, 아니면 하반기냐, 이런 어떤 이제 이연 흐름들이 금리단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이슈는 시장 전체적인 이제 마켓 리스크라고 이제 보통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환율 영향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줄수 있는 변수가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아침에 이제 분봉상으로는 살짝 이제 갭다운이 되어서 장중 고가가 7만 800원대. 그러니까 7만 원대 윗대안의 어떤 그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 그게 일단 가장 강한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6만 6천은 훨씬 더 밑에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9시 33분에 6만 7천원대까지 확인하러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확인 작업을 많이 하면 좋으냐, 안 하느냐, 좋냐, 이거 뭐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지지는 안 하고 가는 게 가장 강한 거죠. 지지가 보통 이제 6만 6천원이라면 6만 6천원 이제 이하라든지 그 부근에는 이제 매수 흐름들이 단기적이던 부분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흐름이 있다면 오히려 그 윗단에서 안 주고 가는 게 가장 강한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를 한번 확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양봉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장중에 6만 4천 원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한 번은 이제 그 6만 6천 원 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오는 페일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장중에 이걸 계속 하로 내려갈 필요가 굳이 없는 가격이 6만 6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7만 원 윗단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이제 2019년도에 숏스키가 나왔을 때 가격 있잖아요. 8만 5천 원. 이 8만 원대 이제 시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번 주 다음 주에 주요한 어떤 이슈가 되어야 HLB뿐만 아니라 이제 계열 종목이 강력한 어떤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인데, 자, 그런 흐름에서 이제 전형적인 어떤 이제 숏스키즈
그 구간에서 나오는 캔들들은 아니에요, 사실. 거래도 지금 또 줄고 있으면서 살짝 흔들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요한 2주 동안에 뭐 일종의 이제 러닝 컬렉션을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이제 한 방의 어떤 양봉이 나올지 여부를 계속 이제 주시하면서 거래가 늘면서 나오는지 여부. 그리고 이런 어떤 조건에서는 시장보다 이제 위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침에 이제 시초가는 이제 오전장에는 시장 영향을 좀 받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HLB뿐만 아니라 계열 종목에도 이 부분들이 이제 같이 연속되면서 움직여 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수급 이슈로 발생하는 어떤 부분이고요. 펀더멘탈 이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1월 말에 발행이 되는 FDA의 EIR 관련되는 부분, 그 항서 제약이 이제 수령하는 날짜에 시차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가 아니라 좀 기대감에 찬 어떤 뉘앙스로 주가는 올라왔고, 이제 다음 달 말에 있는 최종 점검 회의,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에서 보통 이제 이런 리뷰를 할때 자문위 개최가 이제 항암제 라인에서는 자주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별하게 Q&A라든지 스폰서 쪽에 이런 리뷰 미팅이 있기 전에 공지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기대감이 여전한 가운데 주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펀더멘탈 상의 특별한 노이즈가 없는 상태에서 수급의 강화가 이제 어떻게 이제 설 전, 그 다음에 설 이후에 좀 이제 폭발적으로 좀 터져 나가는지 이게 가장 뭐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장중에 6만 7천 원대까지 찍고 지금 이제 다중바닥, 쌍바닥 형태를 좀 만들면서 다시 7만 원 윗단으로 올라가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하죠. 그래서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양전을 살짝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HLB가 이러면 계열사 종목에서는 어제 이제 뭐 바이오스텝이라든지 뭐 테라피틱스, 제약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은 시장 대비해서 뭐 강한 기조를 계속 보이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수급상으로 보시게 된 프로그램 쪽이 이제 어제에서 오늘도 벌써 지금 한 11시인데 한 10만 주대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현물에서 이제 창구별로 조금 살펴봐 드리면 이게 오늘자 흐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자 흐름에서, 어제자 흐름에서 보면 이제 이 부분들이 뭐 신한, 모건, JP, 한국투자 요렇게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현물에서 매도하는 거는 KB증권 쪽인데 이걸 오늘로 이제 한정을 해보면 이제 어제 그 매도 현물을 했던 신한, 한국, 뭐 JP모간, 그다음 모건스탠리 쪽에서 이제 모건스탠리하고 JP모간은 지금 이게 등재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신한은 여전히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는. 그다음에 이제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매수적으로 이제 방향을 좀 바꿨기 때문에 여기도 일괄적으로 이제 추세적으로 뭐 움직임다기보다는 계속 주가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성 있는 요소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장중의 프로그램, 그 다음에 지지선에서 강력한 모습, 예, 그리고 계열 종목들의 어떤 순환매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지금 11시인데 오후장에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 양봉이 이제 금요일 날 거래가 좀 작습니다만 이 양봉의 어떤 흐름들이 유지되면서 지금 5일선 부근에서 밑꼬리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오늘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이 75,000원대거든요. 그리고 1월 31일에 이제 고가가 73,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통하는 양봉이 뭐 장중에 뭐 기사가 하나 나온다든지 이 3월 달 이제 리뷰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2월 초니까요. 그 기간 안에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어떤 기사라든지 수급 유입들. 그리고 이제 장중에는 이제 공매도와 개인들뿐만 아니라 이 시가총액을 유지하게 되면 패시브 자금의 어떤 창구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흐름들은
패시브 자금의 유입들을 볼수 있는 것들은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매수를 계속 해왔는데, 지금은 오전장에 보면 투신이라든지 기관, 외국인들이 좀 매도로 하고 있죠. 그래서 강력한 어떤 양봉이 나오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흐름이다. 그러니까 뭐 선행적으로 뭐 들어옵니다만 이제 이 시가총액이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자금이 이제 투여되는 부분이고 강하면 강할수록 이 숏시키즈 때문에 이제 들어온 이제 스마트머니도 있거든요. 우리 일반적인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자금이 아니라 이 유동 자금 중에서 이런 숏시키즈 공매도가 많은 쪽으로 들어가서 일정 라인에 넘어가게 되면 같이 이제 밑단에서 밀어버리는 이런 스마트머니 관련되는 부분들도 예,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동반해서 이제 들어오는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이 지금 이제 한 일주일간에는 거래가 지금 줄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늘면서 1월 30일에 고가를 간통하면서 이 2019년도 고점이죠. 8만 원대 흐름으로 갈수 있는 어떤 강력한 양봉, 이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들이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가장 이제 차트 위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올 어떤 이제 구간들인데요. 이 부분들을 주시하시면서 밑단의 조건은 여전히 이제 66,000원입니다. 66,000원이 안 깨지면서 이러한 흐름들을 살펴보셔야 된다. 이 부분들을 참조하시면서 흐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이제 장중에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그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전화로 참여 이렇게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자, 문자로 참여 이렇게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